우리나라 후거 팬들도 뭐 그 슐라이만 회장은 많이 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알려진 분이죠. 본 대회에 후원해 해가시고 현재 그 그로브가 이제 올 테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선수든지 간에 소위 그 땀이 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초반에 네. 전력을 비결 좀 해주시죠. 네. 21살, 22살, 1m 61 24전 네. 23승 1패 네. 18전 17승 1패 네. 지금 장정구 선수가 얼굴 네. 빛깔이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말씀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네. 치타라다 선수가 아마 경기 초반에 승부를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장정구 선수에게 말하자면 선제 공격을 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경기는 빨리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장정구 선수의 기본 전략은 끝까지 몰고 간다는 네. 예, 경기 승부를 내도 적어도 5회 이후에 낸다는 네. 그런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정구 선수가 최근에 그 링지에도 그 크게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링지 그 3월호에 네. 매니저 전호연 씨와 네. 장정구 전력 비교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22세, 22세 마찬가지고 네. 전적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KO율도 뭐 마찬가지예요. 네. 54%, 51%. 네. 객관적인 네. 데이터로 봐서는 장정구 선수가 다소 유리합니다. 네. 그 이유는 첫째로 그 연타 능력이나 네. 펀치력의 파괴력에서 장정구 선수가 약간 앞섭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까도 그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9시에 거행된 개최량에서 장정구 선수는 단번에 통과하고 네. 이 치타라다 선수는 네 번째 만에 간신히 네. 그것도 1시간 45분 만에 통과했습니다. 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로 볼 때 일단은 장정구 선수가 링 밖에서의 싸움에서는 이기고 들어간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오늘 주심은 오르데카시죠? 네, 오르데카. 미국 사람이 이제 주심을 보고 그 다음에 호주의 이제 마콘 버너. 네. 또 부심의 미국의 듀안 포드. 네. 그 다음에 부심 한 사람이 구하다 가츠마사. 네. 일본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네 사람이 그 심판을 보겠습니다. 주심이나 그 부심의 이 배정으로 봐서는 우리가 손해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선수가 글러브를 메고 있습니다. 장정구 선수 한쪽 오른쪽 손은 다 맸고 이제 왼쪽 손에 글러브를 메고 있습니다. 이영래 트레이너가 지금 그 장갑을 끼고 네, 이번에 있습니다. 아주 고생 많았어요. 네. 제주도 전지 훈련부터 시작해서 그 장정구 선수를 아까 소개하다 말았습니다만은 그 예. 장정구 선수가 기술적으로나 그 경험으로나 네. 우위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아까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네 번씩이나 그 우여곡절을 네. 거친 끝에 이제 열리는 시합이고 네. 또 장정구 선수는 6개월 20일 만에 링에 오르는 곳에서 그러한 것이 마음에 조금 걸립니다. 네. 그런 게 양쪽 다 그 핸디캡은 있는 겁니다. 네. 네.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체중 조절에도 실패한 적이 있으니까 치타라도 선수가 아마 전반 승부를 걸 가능성도 그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치트라다 선수가 지금 글러브를 메고 있습니다. 장정구 선수는 다 맸습니다. 한국의 메다 뭐 이렇게 그 링지에 그 소개가 됐던 네. 장정구 선수. 아주 그 링지에서 높이 평가했더군요. 네. 국회의원님이 양국가 이제 국회 대통령님과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촬영 국가 연주와 국회에 대한 경례입니다. 국회자요. 국회에 대한 경례. 양국 국가의 연주였습니다. 이제 곧이어서 경기가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그 태국에서도 이 뱅콕에서도 체육 기자가 무려 10명이나 우리나라에 와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을 보더라도 태국 기자들이 그 치타라다에 보는 기대를 할까요? 네. 이런 것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대회 선언이 있습니다. 양정규 회장이 대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치타라다 선수와 동급 타이틀 매치 12회전이
WBC 및 사단법인 한국권투위원회 경기 규칙에 의거 거행됨을 선언함. 1984년 3월 31일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양정규. 대회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곧 경기가 벌어지겠습니다. 일용 씨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태국에서도 무척 그 높이 평가하는 그런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추어에서 네. 이제 국가대표 선수였고 53전 50승 네. 3패의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조금은 아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치타라다 선수는 머리가 좋은 교타자다. 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 1회전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이 대회 임원들이 그 선수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그 태국의 체육 기자들이 나들이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네. 우리나라에 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기대를 하는 눈치예요. 네. 네, 장정구 선수에게 격려금이 주어졌습니다. 저 위닝이라는 그루브는 네. 지금 장정구 선수가 쓰고 있는 위닝이라는 그루브는 너클 파트에 그 소털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둥글게 돼 있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멕시칸 그루브는 이 너클 파트 부분에 1cm 가량의 그 스펀지가 한 장 저 깔려 있습니다. 네. 치트라다 선수가 또 뭐 킥복싱을 한 선수다 이렇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타이박싱을 네. 이제 한 선수인데요. 타일랜드에서는 전부 다 권투 선수가 네. 이 타이박싱을 겸하고 있죠. 네, 아 이제 그 부심이 소개됐습니다. 네. 네, 부심이 소개됐습니다. 네. 말콤 번 번호. 네, 말콤 번호. 부심이 소개되고 네. 있습니다. 부족군. 일본의 가스마다 구하다. 네. 구하다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예, 아프리카 소개됩니다. 루디 오르데카. 우리나라에 여러 번 온 분이에요. 네, 지난번에 사파타 선수하고 장정구 선수와 싸울 때에도 네. 이 오르데카 씨가 와서 주심을 받습니다. 네. 예, WBC는 그 챔피언국이나 도전자국의 그 사람은 저지나 레프리가 할 수 네, 할 수 없게 되죠. 주심이나 부심을 네. 못 하게 되죠. 네. 선수가 소개됩니다. 알겠습니다. 홍콩은 체중 48kg 930g WBC 라이트 프라이더 챔피언 극동 중앙체육관 소속 장정구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급 챔피언 24전 23승 1패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KO 체중이 48.9 아주 좋을 때가 간들간들했습니다. 네. WBC 도전자 치트라다 선수가 소개됩니다. 파리 도전자 태국의 쇼토 치트라다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서트 치트라다 WBC 라이트 프라이급 9위 18전 17승 10KO 1패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54%의 KO율입니다. 네, 두 선수를 불러세웠습니다. 46% 지금 조감으로 부감으로 잡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BS의 그 텔레비전 화면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네. 이 카메라 위치가 이제 천정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많은 고생을 했어요. 네. 자, 이제 1회전 경기 벌어지겠습니다. 장정구 선수 3차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1차 방어는 이나미, 2차 방어는 헤르만 도레스. 이제 3차 방어의 네, 오늘이 치트라타. 3차 방어죠? 네. 이제 1회전 공 올리겠습니다. 두 선수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구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흰 트렁크에 파란 줄이 그어진 트렁크를 입고 있습니다. 흰 바탕에 파란 줄이 그어진 트렁크를 입고 있는
장정구 선수. 치트라다 선수는 파란 트렁크를 입고 있습니다. 하여튼 워밍업이 되기 전이니까 네. 1회전만은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공이 울렸습니다. 1회전 시작됐습니다. 위에서로 뛰고 나왔던 치트라다. 1회전 시작됐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장정구 챔피언입니다. 랩터치는 치트라다. 거리 미치지 못하는 펀치였습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장정구 챔피언. 이곳 부산 출신의 장정구 선수.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3차 방어전을 갖고 있습니다. 레프트를 톡톡 던지면서 들어오고 있는 장정구 챔피언입니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와 도전자의 시트라다 선수의 경기입니다. 레프트 던졌던 장정구. 레프트 움직이면서 왼쪽으로 돌고 있는 시트라다. 역시 아마추어 선수를 거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잽이 좋습니다. 잽이라는 것은 공격의 윤활이지요. 레프트가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정구 선수보다는 라이트 치는 장정구 버디 공격하는 장정구 라이트 고! 라이트 스트레이트 아주 네, 좋은 걸 맞췄습니다. 네, 크림이트였습니다. 아주 턱에 잘 맞췄습니다. 네. 장정구 서서히 다가서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라이트 치는 치트라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레프트 치는 치트라다 어떤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본투에서 기선을 제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서세 당서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장정구.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프트치는 치트라다. 레프트 잽이 거의 스트레이트성에 가까워요. 네. 아주 그 레프트는 날카로운 면을 보여주고 네. 있는 치트라다입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약간 짧았습니다. 치트라다 살짝 빠져나오는 장정구. 버디 공격하고 들어가는 장정구입니다. 라이트 호. 네, 배를 치고 기습을 노렸었습니다. 장정구 선수 아래 위. 라이트 하치는 장정구. 다가서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랩트로 기어지하는 치트라다. 버디 공격하는 장정구. 서서히 다가서는 장정구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라이트는 헛쳤습니다. 레프트 치는 치트라다. 라이트 치고 들어가는 장정구. 버디 공격하는 장정구. 그러나 양 훅으로 응수했던 치트라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훅은 별로 각도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라이트 스트레이크 크리닛이었습니다. 장정구 라이트 스트레이크 크리닛. 그러나 완초로 응수해오는 스트레이크였습니다. 네. 치트라다. 장정구의 라이트 스트레이크는 1순위였습니다. 네, 스트레이크가 네. 아주 좋았어요. 서서히 다가서는 장정구. 출발이 아주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네. 라이트 치는 치트라다. 네, 치트라다의 그 스트레이트는 장정구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부산 구덕 실내체육관입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는 네. 순조로웠던 것 같아요. 네. 장정구 선수의 두 차례에 걸친 스트레이트가 아주 주요했습니다. 네. 2회전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와 도전자인 치트라다 선수의 경기를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제1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에 직접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랩트 치는 장정구.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버디 공격하고 들어가는 장정구. 버디 공격을 했다가 이제 리스크로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찰나에 딱킹을 하면서 일떠나는 순간에 조심을 해야 돼요. 네. 이제 아주 큰 걸 맞을 뻔했습니다. 네.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밀고 들어가고 있는 장정구. 장정구 접근전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전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들어오는 선수를 받아치는 치트라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장정구. 라이트 치는 장정구. 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주심 두 선수 뛰어났습니다. 네, 위에서 누르지 말라고 치트라다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장정구. WBC 라이트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WBC 챔피언입니다. 랩트 짧은 치트라다. 다가서는 장정구. 밀고 들어가는 장정구입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장정구 선수. 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1, 2 치는 치트라다. 라이트 치는 장정구. 예, 반발이었지만 스트레이트 아주 좋았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저렇게 하나하나 맞춰나가면 돼요. 네.
장정구 입장에서 그렇게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도 없지 네. 않습니까? 기본 전략은 5회 이후에 네. 상대방을 공략하는 거죠. 그렇죠, 장정구. 네, 목을 잡지 말라고 다시 주의를 네, 받는 달라자 그 선수가 선제 공격을 한단 모르지만은 네. 자기가 경기 초부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코너 쪽에 몰렸던 장정구. 장정구는 아무래도 치치라다라 코너 쪽으로 몰려고 무척 애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은 네. 가다놔야 되겠죠. 네. 버디 공격하는 장정구입니다. 라이트 크는 장정구. 로프로 등지고는 치치라다. 치치라다도 맞받아 치겠습니다. 밀고 들어가고 있는 장정구. 그러나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는 치치라다입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끌어 놓치었습니다. 그래, 역으로 놓은 치치라다. 버디 공격하는 장정구. 장정구의 공격에 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나가서 장정구. 로프로 등지는 장정구. 로프로 등진 치치라다를 맹공했습니다. 오늘 아주 스트레이트가 좋은데요. 네, 아주 스트레이트 위력적이에요. 네. 치치라다가 이 회선 아주 쩔쩔맵니다. 본투는 그날 잘 맞는 본치를 주먹으로 담아라 이런 네, 말이 있습니다. 장정구 버디로 장정구 다시 로프로 등지는 치치라다 계속 맹공을 퍼부는 장정구입니다. 이 회전 끝났습니다. 이 회에서 잘 싸웠던 장정구 선수. 여기는 부산 구덕진의 체육관입니다. 네, 이 회에서 아주 장정구 선수의 공격이 잘 풀려 들어갔어요. 네, 오늘 그 스트레이트가 아주 잘 맞습니다. 네. 예, 장정구 선수가 맹공을 상대방은 그 숏프로우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평상거리보다는 조금 더 좁혀주는 것이 네. 장정구 선수가 공격할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접근하면 쩔쩔맵니다. 치치라다가요. 네. 네, 밀고 들어가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인파이팅에서는 스탈라다 선수가 별로 미천이 없고 꼭붙이는 장정구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렇게 거칠게 따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가서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공격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던 장정구 선수 3회전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와 도전자의 치트라다 선수의 경기입니다. 부산 구덕체육관으로부터 전국에 직접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랜스 던지는 장정구 KBS 제1테레비전으로 직접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랜스 던지는 치트라다 서서히 다가서는 장정구 흰 트렁크를 입고 있는 선수가 장정구 선수입니다. 파란 트렁크가 치트라다 라이트 크게 헛치는 치트라다 레프트 제브 던지는 치트라다 밀고 들어오는 장정구 그렇습니다. 다시 박수했습니다. 레프트를 쳤던 치트라다 첫째 상승은 장정구 머디오고로 하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밀고 들어올 자세 치트라다 라이트 크는 장정구 밀고 들어가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서서히 다가서는 장정구 왼쪽으로 들고 있는 치트라다 변칙 자세를 취하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변칙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장정구 접근하면 홀딩하는 치트라다 선수입니다. 네, 안격을 접히는 것이 좋아요. 네. 상대방은 전혀 그 알던 펀치가 없습니다. 레프트를 톡톡 던지는 치트라다 버디 공격하는 장정구 크런치 됐습니다. 3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크로즈 쿼터 4분의 3까지 접히는 것이 좋아요. 크런치 조심 소소소로 뛰어났습니다. 라이트 헤쳤습니다. 장정구의 크레네트 그러나 완투로 응수하는 치트라다 랩트치는 장정구 고개가 뒤로 헐렁 느껴졌던 치트라다 랩트치는 치트라다 장정구도 랩트를 가볍게 얻어맞았습니다. 라이트 헤쳤습니다. 장정구 살짝 빠져나가는 치트라다 헤쳤습니다. 공 올려서 3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부산 구덕진의 체육관입니다. 맞죠? 후반에 와서는 치탈라다 선수의 반격이 네. 조금 있었습니다. 자기 궤도를 아주 그 잘 달리는 것 같아요. 네. 순조로운 항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레프트 훅을 아주 좋은 걸 맞췄습니다.
4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와 도전자인 지트라라 선수의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장정구, 변칙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서서히 다가서는 장정구, 흰 트렁크를 입고 있는 선수가 장정구 선수입니다. 랩트 라이트 크게 헛치는 지트라라. 서서히 거리를 좁혀 들어오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완투 거리가 미치지 못하는 지트라라. 장정구 선수가 접근을 하니까 다다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랩트 치는 장정구. 라이트 스트레이크 크림이 뛰었습니다. 소갱 뛰시키는 장정구. 다시 박수입니다. 라이트 단발 히트시켰던 장정구 선수입니다. 완투 치는 치트라다. 장정구 얻어 맞았습니다. 아, 이번에 스트레이트를 맞았어요. 네. 장정구 선수가요. 저런 걸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완투 당근 멍군입니다. 들고 들어오고 있는 장정구 완투 스트레이트 크레네티였습니다. 네, 아주 그 전광석화 같은 네. 그러한 스트레이트였습니다. 맞아주는 네. 장정구 다시 박수입니다. 다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4회전 경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램프 치는 장정구. 버디공이 하는 장정구. 다시 다가서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램프 응전은 치트라다. 주먹이 자주 나오는 치트라다. 비교적 주먹을 자주 뻗는 편이에요. 치트라다 선수가요. 네, 주먹이 많이 나오는 선수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네. 매직이 상당히 강한 선수인 네. 것 같습니다. 장정구의 좋은 걸 크게 많이 맞았는데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네. 랩트 얻어 맞는 표정이 하나도 치트라다. 없어요. 네. 어떤 면에서는 배를 좀 공격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복부 공격은 장정구 네. 선수가 잘하는 선수인데요. 모습이 잠깐 나왔습니다. 네. 장정구 선수가 여기서 방어를 하면 요 다음에 독가시키 선수가 도전하게 되어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정구 선수의 경기를 보러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은 장정구입니다. 라이트 미치지 못했던 치트라다. 다가서고 있는 장정구. 라이트 스트레이크 장정구. 랩트 치는 장정구. 그러나 맞받아 치는 치트라다. 접근하면 홀딩합니다. 치트라다. 다시 당선은 장정구. 랩트 크게 붙였습니다. 라이트 네, 장정구 선수의 팔을 아주 잘 낍니다. 교묘하게 크로치를 했습니다. 라이트 아파를 올려치는 순간에 네. 그 팔이 옮기고 말았어요. 네, 4회전 경기에 끝났습니다. 여기는 부산 구덕 실내 체육관입니다. 그, 의외로 그 경기 초반에 혹시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네. 지구전화할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 예, 치트라다 선수가 어느 정도나 버티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장기전화할 기미가 많이 보이고 네. 있죠. 5회전에서 맞섰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와 도전자인 치트라다 선수의 경기를 KBS 제1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직접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체중 때문에 그 고전한 선수의 경우를 보면은 네. 대체로 봐서 후반에는 약한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다가서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라이트 허치는 시티라다. 5회전 경기입니다. 랩트 치는 시티라다. 저 랩트 잽을 허용하지 말아야 되죠. 장정구 선수가 랩트 잽을 잽이 전부 다 욕타예요. 네. 결국 그 스트레이트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상체를 많이 흔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선은 장정구. 랩트 치는 히트라다. 다가서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1, 2 치는 장정구. 살짝 빠져나가는 히트라다. 로프로 던지고 있습니다. 랩트 치는 장정구. 그래서 다가서는 장정구입니다. 로프로 던지고 있는 히트라다. 크린치 접근하면 뭐 결사적으로 끌어안습니다. 네, 아주 그 지능적인 크린치가 상당히 네. 많아요. 다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로프로 던지고 있는 히트라다. 라이트 버디 공격하는 장정구. 라이트 아파쳤던 치트라다. 지금 대쉬는 조금 불안전했지만 네. 두 차례 아주 잘 맞췄습니다. 다시 밀고 들어가는 장정구입니다. 로프로 등지고 외곽으로 돌고 있는 치트라다 선수입니다. 서서히 다가서는 장정구. 완투 장정구의 라이트 스트레이트 크림이 뛰었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아주 빨랐죠. 네, 전광석화 같았습니다. 네. 서스에 다가서는 장정구 선수. 라이트 치는 장정구. 그러나 라이트 공사는 치트라다. 장정구 잘 싸우고 있습니다. 5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크게 치는 치트라다. 그때가 찬스였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장정구 크게 헛쳤던 치트라다. 라이트 아파치는 치트라다. 마크 치는 치트라다. 가볍게 얻어맞는 장정구. 밀고 들어오는 장정구. 로프로 던지고 우측으로 돌고 있는 치트라다. 레프트 잽이 아주 좋아요. 레프트 잽을 계속 사용하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다가서고 있는 장정구. 라이트 치는 장정구. 홀딩하는 치트라다. 다시 박스 됐습니다. 5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부산 구덕 실내 체육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것은 타이틀 매치이기 때문에 네. 12회전 끝까지 간다는 걸 전제로 한 네. 그러한 작전을 세워야 됩니다. 네, 6회전에서 맞섰습니다. 장정구 선수와 치트라다 선수의 경기입니다. 1, 2 스트레이트를 던졌던 치트라다. 뒤로 물러섰던 장정구. 네, 밀고 들어오는 치트라다입니다. 선제 공격으로 나왔던 치트라다. 다가서는 장정구. 레프트 치는 장정구. 서서 다가서고 있습니다. 레프트 던지는 치트라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6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장정구. 외곽으로 돌고 있는 치트라다. 거리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접근전을 시도하는 장정구 선수. 좌우로 스텝을 밟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밀고 들어오는 치트라다. 로프를 던지는 장정구. 다시 밀고 나가는 장정구입니다. 다가서는 장정구. 부지런히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요. 네. 일정한 그 거리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네. 레프트 치는 치트라다. 서스에 나가서는 장정구. 거리 좀 펴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장정구. 크리미트 호전하는 치트라다. 스트레이트는 잘 맞아요. 네. 라이트 아주 턱에 잘 네. 맞춥니다. 다시 버딤으로 장정구. 그러나 지금 몸통 공격도 아주 좋았어요. 네. 치트라다. 맷집이 아주 좋은 선수예요. 치트라다 네. 선수요. 아주 끝도 가지 않습니다.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 다시 얻어맞는 치트라다. 아래 위를 얻어맞으면 어느 정도 기결이 갈 수만도 한데 말이죠. 아주 조금 더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네. 프레네트 장정구 선수의 라이트 스트레이트 턱에 히트시켰습니다. 착실히 점수를 장정구 선수의 점프 치는 장정구. 그러나 라이트 아파 응수하는 치트라다. 1, 2 칩니다. 그러나 살짝 피하는 장정구. 다가서는 장정구. WBC 라이트 플라이급 타이틀 매치를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챔피언인 장정구 도전자인 치트라다 선수입니다. 다가서는 장정구. 라이트 스트레스 장정구. 계속해서 다가서고 있습니다. 장정구. 네, 지금과 같은 대쉬는 조금 뭐 무리를 했습니다. 네. 다시 라이트 치고 가는 장정구. 레프트 치는 장정구. 바디 공격하는 장정구. 라이트 하치는 치트라다. 밀고 들어갔던 장정구. 아, 이번에 부딪혔습니다. 네, 왼발이 나가면서 왼 주먹이 나갔죠. 네. 아, 버팅이 됐습니다. 아, 예, 장정구 선수 왼쪽 눈에 부상을 입었군요. 네.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지금 그로 인해서 말이죠. 네. 지금 카피라타 선수가 네. 지금 감점을 한 점 네, 당했죠. 네. 네. 컨디션 닥터가 와서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네. 박스를 시켜야 되겠죠. 네. 경기가 속행됩니다. 올라가면 안 돼요. 네. 다시 속행됐습니다. 트레이너 나타나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는 장정구입니다. 경기가 이제 그 장정구 선수가 조금 그 불리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부상 때문에 자 레프트를 계속 내놓고 있는 치트라다 선수입니다. 그래서 나가서는 장정구입니다. 장정구 선수 얼굴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장정구. 꽁 울려서 6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부산 구덕실내체육관입니다. 경기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네. 보팅에 의해서 저렇게 째졌은 거니까 네. 그때까지의 점수로서 이제 판정을 가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장정구 선수가 네. 손해볼 건 없어요. 네, 네. 절대로 그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 다이렉트 히트는 장정구 선수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까지는 점수 면에서는 장정구 선수가 앞서고 있어요. 네, 밀고 들어갔던 장정구입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에서 타이틀 매치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지금은 점수 면에서 장정구 선수가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요. 네. 랩도 던지는 장정구입니다. 장정구가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중단된다 해도 네. 장정구 선수가 탱크 여러 타기할 일은 없습니다. 네. 라이트 던지는 장정구 그러나 랩스를 계속 뻗고 있는 치트나다 버디를 하는 장정구 크린치 예, 접근하면 결과적으로 홀딩을 하는 치트나다 선수입니다. 치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브를 하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로프로 던지는 치트나다 버디 공격하는 장정구 라이트 스트라이크 장정구 치료전이었습니다. 장정구 끌어냈어 홀딩하는 치트나다 결과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저건 파울을 줘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라이트 치는 장정구 리그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이트 장정구 쳐들고 있습니다. 라이트 스타이크 장정구 끌어냈어. 그러나 지트라다도 만만치 않게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맞방을 치고는 지트라다 버디 공격하는 라이트 스타이크 장정구 라이트 치는 장정구 리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세 역전됐습니다. 그렇지. 예, 아, 불꽃 튀는 6탄전입니다. 네. 치트라다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 네, 다시 라이트 치고 들어왔던 장정구입니다. 밀고 들어가는 장정구 서서히 나가서고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저를 옆에 들어오고는 장정구 라이트 허쳤습니다. 장정구 저렇게 미스브로가 되는 순간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공매를 맞지 않습니까? 네. 다시 라이트 허용하는 장정구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 네. 이 치트라다 선수 치트라다 선수가 스텝이 맞지 않아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위 그 스위치 박싱을 하는 듯한 그러한 동작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 스트레이트를 네, 얻어 맞았습니다. 저런 걸 허용하면 안 되죠. 네. 장정구 선수가 치료에서는 좀 서두르는 듯한 그런 인상이에요. 부상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예, 치트라다 선수가 배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배를 맞으면 배를 집중적으로 커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나가서 보는 장정구입니다. 왼쪽 눈에 부상을 입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최근에 왔던 그 도전자로서는 아주 강력한 도전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네, 생각이 우리나라에 드네요. 우리나라에 왔던 도전자 중에서는 가장 그 우수한 네.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코너 쪽에 몰려있는 장정구 치료전 끝났습니다. 네. 장정구 선수는 지금 그 한 방에 상당히 연연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본래 홈을 부딪힐 우려가 있습니다. 네. 절대 맹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네. 8회전 시작됐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와 도전자인 치트라다 선수의 경기입니다. 상대방의 팔을 거머쥐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치트라다 선수가 의외로 아주 지능적으로 홀딩이나 이런 네. 걸 잘하는 선수예요. 저희 그 링크래프트에 네. 아주 그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라이트 짧았습니다. 치트라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왼쪽 눈에 부상을 입고 있는 장정구 선수 WBC 라이트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8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치는 치트라다 선수의 다가서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치트는 치트라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장정구 만만치 않은 도전자입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고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1,2 쳤던 장정구 살짝 피하는 치트라다 홀딩하는 치트라다 랩트 치는 장정구 밀고 들어오는 치트라다 외가 얼어돌고 있습니다. 다가서는 장정구입니다. 랩트 맞지 않는 장정구 왼쪽으로 돌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선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라이트 장정구 1,2 치는 아파 쳤던 치트라다 라이트 아파를 터치는 치트라다입니다. 랩트 치는 장정구 랩트 치는 치트라다 다가서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1,2 타이밍이 조금 느려요. 네. 랩트 치는 치트라다 랩트 대부전 치트라다입니다. 랩트 장정구 그러나 라이트 공사는 치트라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그러나 1,2로 계속 견제하고 있는 치트라다 치트라다 선수의 1,2 스트레이트가 좋기 때문에 장정구의 접근이 괴롭습니다. 왼쪽 눈에서 피가 다시 나는 라이트 스트레이트 장정구 프레임이 뛰었습니다.
바디 공천의 상대고 라이트. 그러나 완투로 우선은 치트라다. 절차적으로 홀딩하는 치트라다. 라이트 치는 그렇게 치고 들어갔던 장정구입니다. 다가서고 있는 장정구. 날카로운 면을 보여주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바디 공격하는 장정구. 바디 공격하는 장정구. 완투 받아치는 치트라다. 라이트 치고 들어가는 장정구. 밀고 들어오는 장정구입니다. 부딪히고 있습니다. 주심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다시 치트라다 선수에게 주의를 주는 주심이었습니다. 렉트 라이트 버드로 장정구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투로 응수하는 치트라다 결사적으로 홀딩하고 있습니다. 정말 결사적으로 홀딩하는군요. 네, 아주 그 의외로 체력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8회전 경기에 끝났습니다. 여기는 그 장정구 선수의 스트레이트는 아주 잘 맞는데 네. 보조 공격 수단인 네. 아파카트라든가 네. 후기 불발하니까 네. 경기 중반 이후에는 경기가 조금 그 침체된 듯한 네.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반을 지나 종반으로 접어듭니다. 9회전 시작됐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그 파이틀 매치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와 도전자인 치트라다 선수의 저런 무모한 동작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 요르트 완투 장정구 변칙 공격을 하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그러나 맞받아치는 치트라다. 치트라다는 앞파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장정구 선수가 숙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앞파를 휘두르는 치트라다. 서서히 다가서는 장정구입니다. 네, 장정구가 숙이니까 앞파를 치고 아주 능한 네. 선수예요. 치트라다 선수. 레프트는 장정구. 치트라다에게 다시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또 파울을 한 번 주고 있습니다. 네. 완투 스트레이트 장정구 라이트 치는 장정구 다가서는 장정구입니다. 왼쪽 눈에서 장정구 다시 피를 흘립니다. 버디 공격하는 장정구 밀고 들어가는 장정구입니다.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링 한복판에서 난타전 벌이고 있습니다. 6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완투 치는 치트라다. 장정구도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맞받아 치는 두 선수 6탄전입니다.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다시 라이트 치는 장정구 아주 한전으로 그 맞섭니다. 예, 대단한 파이팅입니다. 밀고 네. 들어오는 장정구 그런 집이었습니다. 오일용 씨, 예, 예 장정구 선수의 그 패기라든가 끈기, 네. 자신감 이런 것이 아주 그 믿음직스럽습니다. 네, 아주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면에 두 선수 아주 잘 싸우고 있어요. 네, 최종 조절에 실패한 선수치고 정말 그 아주 그 스태미나가 네, 좋습니다. 아주 그 초인적인 네. 그런 그 스태미나를 자랑하고 네. 있습니다. 다시 완투 치는 장정구 완투 스트레이트였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았던 장정구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없었던 아예 눈으로 피가 들어가니까 장정구가 필요 없습니다. 밀고 들어오는 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정구 그룹으로 바꿔낼 때 하고 기습을 당했습니다. 장정구 선수 아무래도 시야를 가리게 되니까 네. 피를 많이 흘리는 선수가 손해를 보게 되겠죠. 네. 그렇지 됐습니다. 9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밀고 들어오고 있는 치트라다 치트라다 선수 유리한 입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약간 불리한 위치가 된 장정구 선수 눈에서 피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라이트 치는 장정구 다시 밀고 들어오는 치트라다 살짝 빠져나오는 장정구 예, 장정구 선수 눈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네, 치트라다가 아주 눈썹 언저리가 째지고 있는데요. 네, 그 상처가 무척 그 깊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자 치트라다 선수의 얼굴은 뭐 그 부상이 없습니다. 예, 장정구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느린 동작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장정구하고 이제 6탄전을 벌이는 그런 네. 장면입니다. 아주 그 장정구 선수의 네, 공격은 아주 그 전투적이고 네, 라이트 정말 그 스트레이트. 살아꿈틀대는 네. 그러한 그 권투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활기찹니다. 네. 나는 결코 그 판정 같은 것으로 이길 수는 없다. 네. 이러한 식으로 아주 오늘 공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10회전에서 맞섭니다. 10회전 시작됐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와 도전자인
치트라다 선수의 경기입니다. 라이트 아파치는 치트라다. 그 눈의 부상 쪽으로 계속 그 공격을 해요. 치트라다가 라이트 아파치는 치트라다. 맹공을 퍼부는 치트라다.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치트라다입니다. 주심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장정구 선수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다시 밀고 들어오고 있는 치트라다. 아, 장정구 선수의 그 원근감이 없어지니까 치트라다가 아주 맹공을 퍼붓고 나왔었습니다. 10회전에서 레프트 치는 장정구, 레프트 장정구. 그러나 레프트 용사는 치트라다. 레프트 와우프 스트레이트 장정구. 그러나 밀고 들어오고 있는 치트라다. 라이트 아파 던지는 치트라다. 밀고 들어오고 있는 치트라다. 벨트라인 아래를 때렸습니다. 1, 2, 첫 공격을 방출을 해야 돼요. 겨돌 쪽으로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팅을 또 하는데 네, 주심 치트라다 선수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레프트 던지는 장정구. 맷집에는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치트라다 선수 다시 눈에서 피가 흐르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눈에서 피가 나기 때문에 장정구 훌리한 입치입니다. 레프트 치는 장정구. 레프트 용사는 치트라다. 밀고 들어오는 치트라다. 약간 수세에 몰린 장정구 선수입니다. 9회전 끝날 때부터 조금 그 수세에 몰리는 장정구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정구 선수가 지금은 조금 몰려요. 네. 정반에서 레프트 치는 장정구입니다. 나가서 보이는 치트라다. 끈질기게 달려붙고 있는 치트라다 선수입니다. 레프트 치는 장정구. 계속 다가서고 있는 레프트. 그러나 치트라도 레프트도 던집니다. 치트라다 레프트를 잘 던지고 있습니다. 크래치 됐습니다. 아, 네, 주심이 쥐가 일어났어요. 네, 다리에 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심이 저럴 때는, 올라가서 네, 저럴 때는 네. 빨리 교대를 해주는 게 네. 좋아요. 부심이 올라가서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네, 주심이 외곽으로 돌다가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다리에 쥐가 일어났어요. 네. 졸할 때는 감독관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네. 부심과 교대를 해도 돼요. 졸한 네, 경우는 좀처럼 그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인데 네. 역시 아, 오르데카 씨가 네. 이제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네, 네. 졸한 그 이상한 네. 그런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네. 아주 그 특이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딩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주심 오르데카씨. 요 시간은 종규 시간에서 빼게 됩니다. 네. 네, 다시 빡셉니다. 다시 빡셌습니다. 10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입니다. 자, 치티라다 선수가 아주 저돌 쪽으로 밀고 나옵니다. 장정구 선수의 눈이 눈의 부상이 무척 그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장정구. 아, 피가 많이 또 흘러내리죠. 네, 레프트 치는 치트라다. 왼쪽으로 흘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레프트 밀고 들어오는 장정구. 다시 레프트 장정구 밀고 나오는 치트라다. 라이트 치고 들어오는 치트라다. 치트라다의 맹공입니다. 맞받아 치는 장정구입니다. 치트라다 맹공입니다.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프로 던지고 있는 장정구. 네, 장정구 선수의 입장에서는 좀 그 컨트롤 플레이를 하면서 올 것 같은데요. 자꾸 너무 그 맞받아치고 있어요. 네. 레프트 장정구. 10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마지막에 와서는 장정구 선수가 고전의 연속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눈 언저리의 부상 때문에 네. 원근의 그 거리 조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피드가 좋아됩니다. 네. 거기에서 또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주 고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시작하기 전에 오일용 씨가 지적했던 대로 그 6개월 20일 만에 그 링에 올랐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부담 그런 점도 있고 또 지난달까지만 해도 벌써 무려 그 10kg나 네. 초과를 시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리한 감량. 네, 그러한 것이 아무래도 부담이 조금은 되겠죠. 네. 11회전에서 맞섭니다. 이제 6회전만 넘기면은 경기가 끝납니다. 6분만 넘기면은 경기가 끝납니다. 11회전, 12회전, 3분, 3분, 6분만 지나면은 경기가 끝나는데 과연 장정구 선수의 그 스태미나가 어느 정도 유지될는지 1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프트 치는 치트라다. 계속해서 저돌 쪽으로 밀고 나오는 치트라다. 장정구 선수의 왼쪽 눈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라이트 쳤던 장정구. 그러나 접근전. 1, 2 받아치는 치트라다.
힘은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이 치트라다 힘은 아주 장사예요. 네. 맞받아치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버디 공격하는 장정구 크리치 됐습니다. 다시 박스 됐습니다. 레프트 완투 치는 장정구. 오랜만에 장정구 선수의 완투 스트레이트였습니다. 상대방은 스트레이트를 많이 치기 때문에 다시 레프트 치는 장정구. 스트레이트 두 차례 아주 좋았습니다. 레프트 치는 장정구. 버디 공격하는 장정구. 밀고 나오는 장정구입니다. 11회에서는 밀고 나오는 장정구. 완투 치는 장정구. 그러나 밀고 들어오는 치트라다. 러브로 던진 장정구. 버디 공격하는 장정구. 그러나 치트라도 계속 완투로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붙였어요. 주력이 많이 떨어졌죠. 네, 완투 치고 들어오는 장정구입니다. 다시 랩트 치는 장정구. 밀고 나오는 치트라다.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장정구 눈에서 다시 피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크런치 됐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장정구. 경기 다시 중단시켰습니다. 네, 컨벤션 닥터에게 다시 보이죠. 아, 경기가 스킹이 될런지 안 될런지 조금 더 의사는 어렵다는 표정을 짓는데요. 지금 의사가 주심에게 어렵다는 그런 아주 표정을 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정구 선수 피가 너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경기가 중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속행이 되나요? 아, 속행이 됩니다. 다시 완투 치는 장정구. 그러나 밀고 나오고는 치트라다. 크런치 됐습니다. 네, 다시 마킹을 했습니다. 다시 밀고 들어오고 있는 치트라다. 네, 위에서 누르는 치트라다. 서로 무리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네. 이상한 동작이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제 1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를 공격하는 치트라다. 팔을 아주 기묘하게 낍니다. 이. 네, 다시 주의를 주는 주심 오르데파. 그래서 밀고 들어오는 치트라다. 네, 저들 쪽으로 밀고 나오는 치트라다입니다. 장정구 주먹이 나가지 않습니다. 11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자, 11회에서는 아주 고전이었습니다. 네, 11회에서는 점수를 뺏겼어요. 네. 아주 그 한마디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초반에 점수를 벌지 않았더라면은 중반에 참 어려운 그 지경을 네. 당하지 않나 생각이 될 정도로 선수가 네. 한 7, 8회까지 점수를 벌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없었던들 오늘 경기 후반에 와서는 상당히 고전할 뻔했어요. 네. 이제 마지막 3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막장까지 왔습니다. 네. 이제 경기가 중단되는 사태는 없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3분만 넘기면은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수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타이밍을 맞춰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지금 물밀듯 네,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분을 어떻게 이제 에스케이핑 하느냐 잘 네. 피해나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정구 선수의 약점을 알았어요. 네. 치트라다 선수 마지막 표정 공이 울려서 시작됐습니다. WBC 라이트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와 도전자인 치트라다 선수의 경기입니다. 낙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다시 박스입니다. 크런치. 장정구가 역시 좀 근신하는 것 같습니다. 밀고 들어오고 있는 치트라다. 라이트 받아쳤던 장정구. 로프를 던지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후반에 와서 로프를 등집니다. 장정구 선수가 초반에는 치트라다가 등졌고 그걸 노출시키면 안 돼요. 네, 레프트고 끌어내키었습니다. 장정구 오랜만에 레프트가 터졌습니다. 로프를 등지고 있는 장정구. 밀고 들어오고 있는 치트라다 기습에 홀을 찔렀습니다. 네, 밀고 들어온 것을 레프트로 받아쳤던 장정구 선수입니다. 완투 치는 장정구. 밀고 들어오는 장정구. 레프트 끌어내 밀고 나오는 치트라다. 치트라다의 공격입니다. 맨 몸을 퍼붓는 치트라다. 장정구 풀 카바링을 대야죠. 네. 얼굴을 중점적으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교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나가서고는 장정구, 랩도 치는 장정구. 얼굴에서, 눈에서 피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얼굴을 완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나이스 슈퍼리스트 장정구. 지그재그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장정구 선수. 변칙 자세로 취하고는 장정구. 완, 투 치는 장정구. 이제 역습을 하고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랩스 라이트 치는 시트라다. 라이트 치는 장정구. 조심 두 선수를 뛰어놉니다. 다시 다가서는 장정구. 랩스 치고 들어선 시트라다. 관중들도 흥분합니다. 약 1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2회전 마지막 주전 1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더블립시 라이트 드라이브 스타트 정태민 장정구 선수와 라이트 스트레이트 크로네트 위에서 누르는 시트라다.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맞고 위에서 위에서 탁을 넣었어요. 네. 따라서는 장정구입니다. 라이트 약간 짧았던 장정구. 얼굴은 완전히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장정구 선수 이제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종착역까지 다 왔습니다. 랩스 치는 장정구 이제 20여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장정구 서서히 나가서는 시트라다. 선수 따라서고 있습니다. 양호흡을 휘두르고는 치트라다. 장정구 선수는 완전히 눈이 감겼습니다.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에서 마지막 투전 경기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일용 씨, 정말 장정구 선수의 입장에선 악전고투입니다. 네, 아주 그 장정구 선수 네. 정신력이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저 얼굴을 보십시오. 네. 지금. 지금 완전히 그 네. 결코 나는 이렇게 좌절할 수 없다는 네. 그러한 정신력이 네. 오늘 12회전 끝까지 버티는 그런 네.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장정구 선수가 이 종반에 와서는 완전히 정신력으로 버티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오늘 뭐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던들 네. 경기를 그 포기할 뻔했어요. 네. 예, 장... 그 11회전에서는 위험한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네. 장정구 선수가 3차 방어로를 치르는 동안 가장 힘든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한마디로 아주 그 10년 감수하는 네. 그러한 그 3차 방어전이었습니다. 아까 7회전까지는 아주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7회전까지는 뭐 일방적으로 제가 볼 때도 네. 적어도 6점 이상 이제 점수를 벌어놨는데 네. 막판에 와가지고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네. 아주 그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네. 12회전은 아마 간신히 버티지 않았나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11회전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했어요. 네. 오히려 12회전에서는 제가 볼 때는 10대 9 정도로 네. 말이죠. 네. 우세한 라운드였습니다. 그 11, 12 그 시간이 무척 아마 길었을 네, 것 같아요. 10회, 11회 네. 10회, 이것은 11회. 아마 네. 1시간 이상 더 걸리는 네. 그러한 그 오랜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점수가 발표됩니다. 주심 투안 토토 구워드. 장정구 116 소토 찰라다 112 12 6점 차이군요. 예, 미국의 포드씨가 116 대 12 6점 차입니다. 시탈라다 113. 113 벌써 2대 0입니다. 네. 다스마다 구하다 구하다시가 장정구 119 시탈라다 112 7점 차입니다. 7점 차이. 전원일체 판정승이었습니다. 네. 장정구 선수가 심판 전원일체 판정승을 거두고 3차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심 보드 씨가 네. 116 대 112 6점. 네. 그 다음에 이제 번호 씨가 115 대 13 네. 9점 차. 네. 일본의 구하다 씨가 네. 119.